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평등의 걸림돌이 된 인사로 지목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 사업이 여성과 외국인 차별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이에 서울시도 좌파단체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평등 걸림돌 인사로 지목했습니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 사업이 성평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앞장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야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좌파단체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날을 세우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바람직하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정말 정책 효과가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출생률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틀 전에는 한국은행의 돌봄비용 관련 보고서도 인용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도우미를 고용하면 월 264만 원이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예를 노동권을 침해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필리핀인 100명을 입국시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